민철이 오늘 다 나오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Other things. Other things. Other things. 오케이, 안방 길어봤자. 데이. 그렇죠, 여럿이니까 데이가 되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데어로 쓰일 수도 있고요, 또 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데이가 될 수 있겠고요, 여럿이니까. Higher. Hey, 뭐 A하고 개구리 A와 개구리 B가 대화합니다. A가 헤이, 뭐래요 A가? I can jump high. I can jump high. 그랬더니 B가, 개구리 B가 뭐라 그러겠어요? I can jump higher. Higher. B가 뭐라 그래요? I can jump higher than you. I can jump higher than you.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 비교 표현이라고 할 때 씁니다. 비교급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Bottle. Mountain. Heavy. 반대말 혹시 알아요? 반대말 우리말 뜻은 뭐죠? 가벼운. 가벼운이죠. 가벼운 영어로 몰라요? 가벼운은 이거 볼까요? Light. Light 뜻이 많은데요. 불빛이라는 뜻도 있고요, 가벼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heavy의 뜻이 무거운이죠. 네. 그러면 더 무거운도 있겠네요. 그쵸? 네. Okay. Then. Okay. Then의 세 가지 뜻 뭐라고요? 그때,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렇죠. 그때, 그 다음에, 그렇다면이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네. 얘는 무슨 뜻이에요? 보다. 뭐보다. 너보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는데요? Than you. 아까 전에 앞에 비교급 넣어서 너보다 더 높이. Higher than you. 이건 누구누구보다 할 때 쓰는 겁니다. 나보다 하고 싶으면 Higher than me. 그들보다 하고 싶으면 Higher than them. Higher than them. 목적격을 써야 돼요. 주격 they 말고요. Hey. Try. Climbing. B 소리 안 납니다. Climbing 아니에요. Climbing. 한때 학생들 사이에서 클라이밍이 유행해서 많이들 하는 것 같던데, 해봤어요 클라이밍? 안 해봤어요? 네. 자, 클라이밍의 두 가지 뜻이 뭐라고요? 오르는 것. 오케이, climb, 오르다라고 붙어왔죠. 하다시에 ing 붙었으니까. 이 뜻이면 하다시가 무슨 시 바뀐 거고? 어떤 시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이 뜻이면 무슨 시로 바뀐 거죠? 이름시.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름시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시면 안만기로봤자 해볼 수 있는데, 안만기로봤자 이시죠. 그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In the world. 오케이. 앞제비시 붙었고요.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무엇, 세상, 어디, 세상에서. 앞제비시는 이름시를 이름씨 아닌 걸로 바꿔줍니다. 주로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했냐면 when이나 네. where, 그리고 어떻게, how, 왜,
why에 대한 대답으로 who나 what에 대한 대답 앞에 앞제비를 쓰면 who나 what이 아니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누구 무엇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로 바꿔주는 게 앞제비 씨가 하는 일입니다. Light. Light. 이거 나오네요. 네. Light. 그러면 더 가벼운은 뭐예요? Lighter. Lighter. 라이터는 불을 붙이는 도구란 뜻도 있고요. 더 가벼움이란 뜻도 있습니다. Be full of. Be full of. Be full of. Be full of. 뭐 실제 문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읽어볼까요? The water is full of water. The bottle is full of water. 뭔 뜻이겠어요? 그 병은 물로 가득 차 있다. 오케이. 그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오케이.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How about this? How about this?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어때? 이거 어때? 그 다음에 이렇게도 읽어볼까요? How about meeting at 9? 네? Meeting at 9. Meeting at 9. How about meeting at 9? How about meeting at 9? 이거 또 무슨 뜻일까요? 9시에 만나. 어떻겠니? 제안할 때 쓰는 겁니다. 네. 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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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세수? 없어요. 없습니다. 있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It. It이죠. 세수 없으면 하나 취급하니까. 마운틴 클라이밍. 마운틴 클라이밍. 마운틴 클라이밍. 마운틴 클라이밍.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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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걸 보고 소유격이라 합니다.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 밝힐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는 무슨 씨가 온다? 이름 씨.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의 뭐 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거랑 같은 게 he예요, his예요, him이에요. his. his겠죠? 그렇죠? 네. we는 아니고 we랑 we에 속하는데 얘랑 같아지려면 our. our가 돼야 되겠죠. i에 속하는데 얘랑 같아지려면 my. my가 돼야 될 거고 she에 속하는데 얘랑 같아지려면 her. her가 돼야 되겠죠. 에이. 됐어?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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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씨죠? 네. 셀수? 없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네. 하지만 뭐 이런 거 붙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얘는 그란 뜻이기 때문에. 클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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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요. To climb. To climb. To climb. Climb의 네 가지 뜻 뭐라고요? 오르는 것, 오르기 위하여, 오르기 위한, 올라가서. 자, 마찬가지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는 것도 시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무슨 시로 바뀌었죠? 이름 시. 그렇죠. 이름 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한이면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올라가기 위한 뭐 아까 장비. 어떤 장비? 산을 올라가기 위한 장비. 헤이, 뭐뭐 해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헤이, 나는 산을 올라가서 피곤하다. 왜 피곤하다고? To climb the mountain 해서. 오케이. Hi. Hi. Hi.
하이는 요런 뜻으로도 쓰이고 요런 뜻으로도 쓰인단 말인데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고요? 요런 뜻으로 쓰이면 어찌 시? 어찌 시? 어찌 점프 한다고? 높이 점프한다. 높이 점프 한다고.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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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읽어볼까요? Leave home. Leave home.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집을 나가다. 집을 떠나다, 진을 나서다. 그다음에 이렇게 읽어볼까? 오케이,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Don't leave trash here. Don't leave trash here. 이건 뭔 뜻일까요? 쓰레기를 여기 남기지 마라. 그렇죠. 여기 쓰레기 남겨두지 마세요. Don't leave trash here. Cl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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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 뒤에 er을 붙여서 사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하다. Then, sing. Sing. 가수. Singer. Singer. 춤추다. Dance. 춤추는 사람. Dancer. 그렇습니까? 빵을 굽다. 빵 굽는 사람. Baker. 빵 굽는 곳. Bakery. 하이에스트. 자, 아까 전에 원래 모습은 하이 이런 걸 보고 원급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하이얼 만났죠? 이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고요? 비급급. 비교급이라 하고요. 하이에스트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최상급. 최상급이라 하고요. 다 어떤 시, 어찌 시인데요. 급이 다르다 이거고요. 최상급은 특별하기 때문에 앞에 더를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마운트라고 읽으면 돼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뭔 소릴까요? 에베레스트 산은 가장 높은 산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운튼 때문에 더를 붙일 수 있는데 최상급 썼으니까 특별해서 더를 붙입니다. 오케이. Mount Everest. Mount Everest. About. About. Okay. About의 뜻은 이렇게 익혀둬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대하여. 나에 대하여. About me. About me.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오케이. 대략 9시쯤. At about 9. At about 9. 대략 9시쯤에.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